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앞으로 어떤 직업이 뜰 것인가에 관하여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에서 미래의 직업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로봇 관련했습니다. 앞으로 로봇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일단 로봇 관련 직업이 많이 있지만 로봇 관련 직업으로서 로봇을 하려면 일단 기계공학과를 가야죠. 잘 모르는데 기계공학과를 가야 로봇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기술직 연구원, 산업용 로봇 조작원, 자동차 공학 기술자, 메카트로닉스 공학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전자장비 설치 미수리원, 이제 로봇 수리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밀기기 제품 제조원, 자동차 조립원, 전기공학 기술자, 전자부품 및 제품 생산직,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그 중에서도 로봇 공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 드론 전문가, 로봇 윤리학자를 미래 직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망 직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교육부와 같이 미래 직업으로서 로봇 공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 드론 전문가, 로봇 윤리학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업이 로봇과 관련된 거죠. 로봇 기계공학과를 로봇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로봇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기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가운데 로봇공학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위해 일해주는 로봇을 제작해요라든지 이런 제목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이쪽을 하자면 굉장히 아이 탐구형이 많아야 되겠죠. 탐구형이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수리 논리력이 뛰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한다든지 숫자에 강하다든지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탐구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설득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래서 대학은 컴퓨터공학이나 기계공학을 인공지능,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기계공학을 전공해 가지고 로봇 관련 기업이나 정부 부처 연구소 중에 취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로봇을 개발하고 운용하고 장비하고 수리하는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공학자지만 크고 작은 부품과 장치들을 연구 개발하고 하나의 로봇으로 조립하여 만드는 일을 합니다.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 기술, 인공지능, 센서, 기계 부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작 등을 연구하여 제조 로봇 등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 수술 로봇이나 배달 로봇 같은 전문 서비스 로봇 그리고 로봇 청소기 학습 지원 로봇 등 개인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나요? 관련 직업은 로봇을 생산한 직업, 실제 사용하거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로봇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직업. 그 다음에 활동 분야에서는 자동차 회사, 가전제품 회사처럼 로봇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로봇을 이용하여 물건을 배달하거나 교육하는 회사 등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살펴봤듯이 창의력과 수리 논리력이 뛰어나야 되고 흥미는 호기심이 있으면 탐구형과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설득형이랄까 사업가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전공하느냐 하면 대학에서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제어계측 등을 공부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관련 자격증은 없지만 메카트로닉스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서 일하나요? 로봇 관련 회사, 가전제품 회사, 반도체 회사.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 로봇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거나 군대나 군대에서 필요한 무기나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전문성을 잃고 이 직업의 미래는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지금도 이제 서빙 로봇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로봇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간병도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에서 로봇 관련이 로봇 공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도 이 커리어넷에 있으니까 링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로봇 스스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 개발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탐구형이 있어야 되고 수리 논리입니다. 일단 수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의해야 됩니다. 이런 장점인데 인공지능을 전문가다. 그 다음에 관련 직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설계, 프로그램을 응용하고 등의 직업과 관련 있다. 활동 분야는 게임, 재생에너지, 검색엔진, 빅데이터, 영상 및 음성인식 등을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수리 논리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탐구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득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전공, 컴퓨터공학이나 정보공학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연구소 아마 이런 쪽을 하려면 그래도 석사 이상은 해서 연구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의 미래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유망하던데 인공지능 AI라고 모든 게 지금 AI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쪽입니다. 인공지능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지금도 이제 그 무인 자동차가 미국 같은 데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무인 자동차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박람회 같은 데가 무인 자동차를 있거든요. 그런 무인 자동차도 앞으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죠. 교통사고를 줄인다든지 안 그러면 운전사고를 줄인다든지 그런 이러겠죠. 그래서 탐구형이다. 대신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지각력이 뛰어내고 무인 이렇게 5G를 통해서 서로 오고 가는 자동차를 보면서 충돌되지 않고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무인 자동차입니다. 공간지각력, 수리 논리력이 뛰어나야 되고 탐구형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리학, 컴퓨터 공학, 자동차 공학, 기계 공학 등을 해야 되고 이런 무인 자동차가 엔지니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차 관련해서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인 자동차가 굉장히 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드론 전문가. 드론도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있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원격 조종으로 지금 촬영도 하고 드론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방송국에서도 촬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드론을 통해서 이제 군사적 목적도 하고 운반도 하고 그다음에 예술도 영화 촬영도 하고 농약도 뿌리고 등등 해서 드론이 굉장히인데 드론도 역시 공간지각력과 수리 논력이 뛰어나야 되고 탐구형이 된다 그런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드론 지금 이제 지자체 같은 데서도 각 지방에 어떤 드론을 촬영하는 드론 촬영기사 드론과 영상을 하는 그런 살림청에서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드론 관련이 뜨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윤리학자. 이제 로봇이 앞으로 할 때 로봇에게 어떤 윤리적인 걸 가르쳐주는 탐구형과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로봇 윤리학자가 돼가지고 그 로봇에게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어떤 로봇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이 앞으로 로봇 윤리학자의 필요성이 늘어난다. 그래서 로봇에게 이런 것을 이제 뭐랄까 가르친달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영역이 뛰어나고 수리 논리력이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탐구형이고, 그 다음에 로봇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로봇을 공부한 다음에 인문학을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윤리학, 법학 등을 공부한 다음에 로봇 공학을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윤리학자가 이제 좀 연구 쪽으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이고, 로봇 윤리학자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로봇 공학자, 로봇에 관해서 연구하는 거, 로봇 공학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공학자 실제로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전문가도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직업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로봇에 관련 직업이 앞으로 굉장히 그 미래의 직업으로 각광을 받겠죠. 그래서 또 이런 로봇 또 수리 로봇 수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또 로봇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로봇 수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로봇에게 뭘 이렇게 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로봇 관련 직업이 앞으로 유망 직업으로 생각되어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에서 선발을 했다. 이런 것을 살펴보고 커리어넷에 가면 미래 직업이란 것의 첫 번째 파트가 이 로봇 관련 직업이다. 이런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